후보자 혹시 중장으로 있을 때 대장으로 진급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군인은 주어진 임무와 직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합참의장으로 직행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까? 거기까지는 뭐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판단하고 처신했다면 그런 부적절한 행동들을 하지 않았겠죠.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인사가 낳은 하나의 후과이고 희생양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한 가지만 몇 가지만 더 확인해 봅시다.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요청한 서면 자료 제출 목록에 학폭 내용이 없었다. 후보자 개인적으로 제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준비단에서 얘기했어요. 그렇게 확인해 줬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후보자님 그렇죠? 그 리스트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말이 바뀌는 과정이 있는데 법무부에서 아마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법무부 검증팀에서 유선상으로 학폭 여부를 물어봤고 당시에는 학폭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없다고 답했다. 이렇게 번복하셨어요. 이것도 사실입니까? 번복이 아니고 최초 아마 TF에서 뭐 번복이라는 얘기는 뺄게요 그러면. 근데 이 사실관계가 사실관계는 지금 제가 제출을 했던 그 자료를 1차적인 재료 서류를 봤는데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서류가 같은 네. 건지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아니요. 필요가 있어서 그거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검증서가 있잖아요. 자기 검증 질문서 뭐 56, 57쪽 혹은 더 그 이상의 이 검증서가 있는데 이 질문서에 본인이 다 작성을 한 겁니까? 제가 제출했다면은 그건 네. 제가 작성한 게 맞습니다. 작성하시고 참모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아마 받았겠죠? 네.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거짓말인데 여기에 분명하게 공직자로서의 품위 1항 본인 배우자 직계 비속이 학교 폭력 관련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실이 있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네, 문화는 기억이 안 나니까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 주시는 건 대단히 적절치 못하죠. 법무부가 화낼 만도 하네. 거기서 길길이 뛰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검증한다고 해서 당연히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없다고 얘기를 해놓고 처음에는 아예 서류 자체도 없었다. 두 번째 유선 나중에 입장을 바꿔서 유선 문의는 있었다. 근데 공식 서류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무부에서 그 공식 서류를 깔 수도 있겠네요. 화나니까. 일을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이라고요. 합참의장 후보자가 거짓말한 꼴이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제시한 서류 질문서에 아마 그 질문서를 보면 그 이 후보자의 문항이 있을 텐데 이 자체가 없었다고 말씀 주신 건 대단히 적절치 못했다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로 그렇다 하더라도 법무부가 저는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을 검증할 수 있었어야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학폭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의뢰를 해보면 돼요. 그러면 서류 한 장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이제 처신을 이렇게 하셨고 답변을 이렇게 하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야 의원님 다 모두 다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 아무리 11년 전에 일어났던 사실이라도 그렇지 세상이 어떻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냐. 정말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제보자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해드렸는데 1인당 300만 원씩 모아서 가해자들이 모아서 1800만 원을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합의금 쪽으로 줬다. 이런 건 단순 사실 확인 관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서 저기 좀 국민들이 지켜보기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선별적인 거거든요. 그 따님이 확인해봤는데 기억을 살려보니까 6명 그리고 피해자 중에 7명 중에 군인 가족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다. 왜 그것만 선별적으로 기억이 납니까? 그러니까 후보자의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증언 자체가 일관성을 띠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적으로도 그렇고 부처 내부에서도 대단히 많은 혼란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 주시는 건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 경우에 따라서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대해 주실 말씀이 있으세요? 그 학폭 관련해서 6명은 그 친구 관계에서 학폭이라는 사실 자체는 저희 아이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반성문으로 끝날 수 있었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학폭위원회가 늘린 것도 저희들이 통보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군인이 아니었다는 것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돈을 뭐 받았다 합의 뭐 그 위로금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걸 저희들이 알려주시면은 정확하게 그 받은 인원하고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저희들 기억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팩트를 중심으로 정확한 걸 다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그래서 먼저 사과를 드리는 게 맞다고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팩트는 좌우 저 피해자와 가해자의 모든 걸 맞춰봐야지 정확한 팩트가 확인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 오실 때는 대단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후보자의 일신에도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이 자리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는 게 옳았다. 만약에 만에 하나 오늘만 버티면 그냥 임명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 속에서 이 자리를 그냥 눈치는 그런 기회와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다면 대단히 적절치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 정도 해명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보고 오전 질의 과정 속에서 깨끗하게 해명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학폭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주식 거래 문제도 그렇고 골프장 출입 문제들도 그렇고 지금 저는 군령권을 잘 행사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병사들이 지엄한 합참의장의 명령을 따를 태세가 안 돼 있다. 거취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게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지금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있고 말씀하신 거 시간을 조금 주시면은 오전에 얘기한 건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면 책임을 지고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려놓는 게 국민과 그리고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 합당한 선택이겠다라는 조언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군인은 주어진 임무와 직책에 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령자의 명령을 받아서 행동하는 게 군인이기 때문에 주어진 임무와 직책에 다하는 게 그래서 근무 시간에 주식거래하고 골프장 가서 운동하고 학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주시면 국민들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까?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